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어제 원래 수요일 수요 라이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쪽 서울 쪽에 좀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눈이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수요 라이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9시 라이브를 하면서 이 금요 예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그냥 일찍 진검다리 예상을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금주만 라이브를 좀한주 빼먹었음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와서 뭐 이거저거 다 일상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아침에 애들 뭐 학교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금주 이제 11월 29, 30, 금토는 11월이고요. 12월 1일은 12월 첫째 주인데, 아마 이게 11월 말 경마로 편성이 될듯 싶어요. 그래서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혼전도 높고, 노리는 때려먹을 놈들도 상당히 많이 안테나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금요 경마 진검다리 추천 경주입니다. 제주 358, 부산이 145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월 12회 4주 발송되죠. 금토일 곱하기 4주 36만원이죠. 원래 20만원 반값에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월 정액 12회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월정액 문자는 여기 하얀 박스에 계좌번호, 일반 금토일 문자는 위에 노란색 박스에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권 1200 별정에 이영 2세 암말들 경주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접전이에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원더풀 라크.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마체 420kg짜리 외소한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뭐 끈끈하게 4차까지 왔었는데 거의 9마신 10마신 차이 나는 착차도 벌어졌던 그런 사착이었어요. 경주가 좀잘 풀려야 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초반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힐 수도 있겠다. 자, 요거는 뒤로 돌리고, 자, 요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첫 승부를 한번 깔끔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때리는데요. 자, 3번마 원더풀 라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시까지 노려야 되는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스타트를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원더풀 라크는 와봐야 후착 방어마권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사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사경주 6권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일단 인기도에 3번마 팻보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가야죠. 첫 번째 메인 상한가. 자, 3번마 팻보이 다실바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에 혜선이가 열심히 탔습니다. 뭐 중후미권에서 걸음이 올라오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초반에 본의 아니게 잡고 타는 바람에 끝걸음이 좀 나왔던 그런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실바 스타일은 참고 타는 스타일이 아니죠.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얘는 또 막상 서둘면 직전 끝걸음 같은 게 보여주질 못할 수 있습니다. 얘는 9월 1일 경주에도 바닥에서 참고 있을 때 날라오는 거지 흔들어대거나 서두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얘는 다실바 스타일상 차라리 최은경이 같은 애들이 타는 게 얘는 더 맞는 그런 각질의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계속 인기마로 팔렸잖아요. 두번 인기 3위, 인기 3위, 이때도 인기 3위 와야 오는 겁니다. 어부질이나 아니면 잘 풀려야 올수 있는 자 3번마 팻 보이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우리가 메인으로 짭짤하게 한구라 해야 되겠다. 이런 마필들이 대가리로 팔려주면은 우리는 땡큐입니다. 얘하고 맞는 기수는 바로 8번 게이트의 최은경이가 탄뭐 글로리 윈드를 안 타고 팻보이를 탔으면 아마 제가 대가리로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튼 요번 경주 3번마 팻보이 과도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거기에 또 노릴 만한 대가리에 중배당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자, 메인 승부. 자, 부산 4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자,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달러박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암말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고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경주고 복잡한 그런 경주가 바로 5경주인데 자, 요것도 또딱 걸린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예측권 10장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이 7번마 파랑 에너지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두 번째 승부처다. 두 번째 승부. 자, 7번마 파랑 에너지.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3착이죠. 부담 중량이 3kg가 더 얹어졌습니다. 물론 진경이에서 다실바로 바뀐 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자, 요번에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갈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안쪽에 이 2번마 월드 엔젤 캣, 빠르죠? 3번마 남해역을 빠르죠? 거기에 6번마 원세이데이 빠르죠? 얘가 선행을 어떻게 갑니까?
가도 힘을 쓰고 가야죠. 그죠? 안쪽에 세 마리가 포진이 돼 있어요. 야, 이거는 7번마 파랑 에너지가 전개가 상당히 껄끄럽게 됐어요. 2번 월드엔젤캣, 3번 남해역을, 6번 원세이데이. 다 빠른 놈들이에요. 다른 경주에 나가면 전부 선행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놈들인데. 여기에 7번 파랑 에너지가 꼈다. 결국은 얘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 그나마 입상을 기대를 할수 있다. 얘네들하고 선행 싸움하면은 같이 폭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행 경합이 있는 요번 경주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7번마 파랑 에너지가 분명히 외곽 선입으로 붙여갖고 올 수도 있지만, 아싸라게 선행, 어디 갔나, 화면이.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다. 어디 간 거야? 갑자기 화면이 없어졌네요. 이런. 아니, 갑자기 왜, 이쪽 하나는 나타났는데. 야, 이거, 웃기네. 잠깐만요. 갑자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정마왕. 오경주죠. 이런. 황당하네요. 제가 컴맹이라가지고. 자, 오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메인. 자, 장안가. 좀 전에 뭐 전개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7번마 파랑에너지. 자, 요 놈을 이겨먹을 놈이 분명히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그 놈을 대가리 놓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그래도 파랑 에너지의 주력으로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뭐, 외곽에 편입으로, 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7번, 파랑 에너지의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데, 역장복으로 노릴 대가리 한 놈을 놓고, 파랑 에너지가 선행 경합으로 실족을 할 경우까지, 중고배당, 까지 노리는 부산 제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기 때문에 자 5경주도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8경주죠. 마지막 8경주. 아니 왜 갑자기 화면이 쪼개져 갖고 없어집니까? 자, 3군 1800입니다.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 1번, 이걸 레이스 포인트라 했나. 이번 경주 1번 썬더가이죠. 직전 경주에 이것도 다실바 기수가 역시 잘 탔어요.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다실바의 썬더가이가 그래도 외곽에서 잘 앞선에 붙여가지고 잘 뛰었습니다. 자, 1번마 썬더가이 직전 대비 5.5kg 감량. 자, 승군전이죠. 자, 요번 경주 오늘 마지막 파이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한대 승부입니다. 1번마 썬더가이는 제가 요거 지난번에 뛸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놈은 악벽이 좀 있죠. 채찍을 맞으면 좌우로 막 꼬리 흔들면서 지그재그로 사행을 하는, 갈짓자로 사행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19일 날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죠. 사실은 이때도 기대는 모습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기 3위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뛰어줬는데, 자, 요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럼 아싸라게 선행을 가면은 뭐한 바퀴 제대로 꽂을 것 같은데,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편한 선행을 가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푸다닥대는 놈이긴 합니다만은 3번 마 행복한 하만이라는 마필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4번 마 브리더 위저드라는 마필도 앞선 능력이 있어서 바로 붙일 것 같습니다. 9번 마 K골드바, 별거 아닌 놈인데 얘도 선행력이 있습니다. 13초 후반대는 있는데, 그래 봐야 썬더가이도 13초 8, 9 그렇게 초반이 빠른 놈이 아니죠. 13초 8, 9뭐 14초 2 갔다 가면 선행 못 받고 얘가 안쪽에서 처박혀 가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모래 맞고 또 허우적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주고, 아울러서 이렇게 기대고 사인기 있는 놈이 대가리 팔리고 있을 때, 자, 우리가 노리는 놈. 요놈은 마체는 좀 왜소합니다. 왜소한데 근성 덩어리예요. 아주 투지도 있고 근성 덩어리예요.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날라다니고 있고. 자, 이번 경주 전개가 가장 잘 빠지는 놈이 요놈입니다. 뭐 앵간히 좀 팔리긴 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방 때려볼 수가 있다. 자, 1번 마 썬더가이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악벽대를 보이면 그냥 부러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조철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는 그런 인기 마필들 거의 10중 8구 다 부러집니다. 그죠? 자, 승군전의 감량 5.5km. 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날라갈 것 같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3번 행복하나만, 4만 브리더 위저드, 9번 K골드바. 제가 세 마필만 말씀을 드렸어요. 12번 라이트 스토리도 빠릅니다. 아무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 썬더가이가 부러지는 그림을 보면서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8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제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죠.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고요. 자, 제주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시간이 좀 지나도 다 안내 문자 보내드리니까 그냥 신청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야, 요거 기복 마필들의 혼전인데, 이 9번마 붉은 등불이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런지 현장 가면 아마 고놈이 대가리로 뚫리면서 배당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은 돈이다. 맞춤은 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붉은 등불, 이거 선행가야죠, 선행. 얘는 선행을 가야 그나마도 입상 가능성이 좀 높은데, 빨리 붙여야 됩니다,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도 외곽에서 빨리 붙여야 되는데, 자, 요때 바로 이반매 붙이고 선행 넘어가서 문현진이가 대가리 치고는 전부 선행 못 가고 허우적 됐어요. 박성광이가 타도 아예 안 팔렸잖아요, 직전에. 요번에는 직전보다 편성이 좀 약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놈이 근소하게 현장에선 대가리가 갈것 같습니다. 근데 뭐 2번 쌍용 백호, 6번 명품 챔프, 7번 애조로 다 얘보다 선행 능력 모자르는 놈들이 아니에요. 더구나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안쪽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자, 부담 중량은 지금 적절하지만 박성광이에 대한 과인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번 경주 9번마 붉은 등불 이놈 정도는 또 때리러 갈, 잡으러 갈, 달러 박스 한 놈. 이번 경주에, 휴양 가서 못 만들어 온 놈들이 몇두가 됩니다. 휴양 가서 못 만들어 온 놈들이 몇두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놈, 아주 상태가 기가 막힌 놈이 한놈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놓고, 요거는 대길이도 10배 이상 나올 거예요. 뭐 9번 붉은 등불 굳이 꺾고 갈 필요 없는 놈인데 잘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적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주 3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5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000m 레이팅 6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5경주입니다. 2세 이상 마필들인데, 잘 나가는 두 마리가 있죠. 6번마 전농체고 9번마 성공여제. 자, 이두 마리가 대길이를 뚫립니다. 그래서,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이다. 요번 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자, 6번 전농체고 9번 성공여제. 현장에서 6번, 9번, 최저배당이다. 요 중에 한 놈은 대가리감이고, 한 놈은 의심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올 한 놈. 현장에서는 아마 이 달러 박스를 놓고 6번이나 9번 둘 중에 한 놈에 갖다 조질 겁니다. 둘 중에 한 놈. 자, 6번 전농 최고는요. 자,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그죠? 왜 부러졌느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주행 불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막혔어요. 진로를 잘못 선택해갖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여기는 주행 불량으로 나왔지만 전개가 좀 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9번마 성공여제는 최근 들어서 3연승을 때리다가 직전에 강수환이가 또 강수환이답게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빠이가 됐습니다. 기수가 누구예요? 전현준이야. 최고 승부 카드죠? 박병진에서. 자, 과연 그러면 이 9번 성공여제는 또 대가리로 믿고 때릴 것이냐? 직전 경주에 강수환이가 말머리를 조금 못한 거는 있어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탔던 마필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성공여제 그렇고 6번 마 전농최고는 그런 악벽이 좀 있는 놈이고,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준비 잘하고 나오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면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닐 거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이나 9번 한 놈에다 갖다 때리고요. 두놈다 빠질 경우에 고배당까지 한 마리 낑기고 가겠습니다. 자, 5경주 6번, 9번 대끼리 맞건 너나 사세요 해놓고 우리는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 방, 상한가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날리러 갈 테니까요.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8. 제주 8. 자, 제주마 2등급 1200. 레이팅 100점.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자신 있는 2등급 1200. 가장 잘 맞추고, 배당도 잘 맞추고, 한구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등급 1200이죠. 자, 이번 경주에 6번마 흥국강타입니다. 제가 요 위에 일군 보릿고개라고 써놨죠. 보릿고개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넘기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지만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이 6번마 흥국강타가 일군으로 올라가는데, 자, 박성광의 어깨가 무겁죠. 60kg.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 100점까지 마필들의 경주인데 레이팅 100점입니다. 레이팅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 60kg를 달고 뛰는데, 요번 경주는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직전 경주 걸음에 좀 외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약간의 여유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선에서 끝걸음이 그닥 별볼 일이 없었다. 51초대가 나왔어요. 3805이. 51초 0이죠. 이거는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온 거지 얘가 잘뛴게 아니에요. 그래서 6번 마 흥국강타 뒤로 돌립니다. 뭐 꺾고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담 중량 요번에 이겨내면 이제 센 놈이다 생각을 하고 1군 무대로 올라가면 그때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주 8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죠. 파이널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경마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구라 많이 시켜드리는데, 요거 8경주도 오늘 제주경마 3개 상당히 조철이 마음에 드는 편성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전에 아쉬웠던 놈한 놈, 안 갔던 놈, 뭐 좋은 말로 아쉬웠다 그러죠. 직전 경주 안간 놈입니다. 딱 재고 직전 경주 탐색점 경주로 일관을 했던 제대로 걸린 아나짜리 이거는 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딱 오는 그림입니다. 직전 경주에 재고 입상권에서 재고 멀어지니까 재고 탔던 한놈 끝걸음 탄력이 분명히 남아있던 놈. 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선 추입 전개 롤업이죠. 여기는 선행마가 뛸 자리가 아닙니다. 선 추입 전개로 때리고 올라올 아나짜리 한놈 놓고, 시원하게 두 번째 메인,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주 8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조철의 징검다리, 승부처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뭐 나머지 경주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씩씩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를 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뭐눈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있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금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358, 부산 1458. 자, 메인 승부 제주 58, 부산 48. 이렇게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